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원작자이자 평생을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고 백기환 선생은 1950년대부터 농민운동과 통일운동,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.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모태가 된 장편시 외삐나리의 원작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주 YMCA에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.